안녕하세요. 비틀루타의 드러머 정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8분의 6박자와 또 8분의 12박자 리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는 4분의 4박자 안에서 8비트와 또 16비트 리듬을 배웠던 것이 전부였는데요. 4분의 4박자의 의미가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4개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렇다면 8분의 6박자와 또 8분의 12박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8분 음표가 한 마디에 6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밑에가 음표를 말하고 위에 있는 숫자를 이제 개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6박자는 한 마디에 8분 음표가 6개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4분의 4박자에서 막 8비트를 셌다 하면 1, n, 2, n, 3, n, 4, n 이렇게 해서 연주를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8분 음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1, 2, 3, 4, 2, 4의 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주하실 때는 1, 2, 3, 2, 2, 3. 1, 2, 3, 2, 2, 3.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카운트를 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 1, 2, 3, 2, 2, 3.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해드립니다. 기본적인 8분의 6박자 리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1N, 2N, 3N, 4N.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4개가 들어있었죠?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런데 8분의 6박자는 말 그대로 8분 음표 6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내지는 1, 2, 3, 2, 2, 3. 1, 2,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이해 가시죠? 8분의 6박자는 좀 살짝, 가담한 느낌이 좀 드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에 이게 되게 굉장히 빨리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좀 카운트를 좀 하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 이제 리듬에 접목을 시켜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1, 2, 3, 2에다 스네어를 넣어주시고, 오른손은 그대로 1, 2, 3, 2, 2, 3, 6개를 찍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리듬 아주 쉽죠?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8분의 6박자는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발을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킥을 자주 쓰이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부터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리듬. 두 번째 리듬은 쿵, 따, 쿵, 쿵, 따. 이렇게 가는데,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짧기 때문에 보통 두 마디 패턴으로 이제 킥 패턴을 가지고 가거든요. 보통 쿵, 따, 쿵, 따.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리듬들을 패턴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네, 이거는 뭐 연습을 하시면 네, 어렵지 않게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리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다음 네 번째 리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이햇을 그냥 다 강강강강강강 이렇게 지금 연주를 해봤어요. 이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는 강양약 강양약 네 이런 식으로 쭉 하이햇 패턴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템포를 조금만 올려서 한 번 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강강강 강강강 이렇게 해서 하이햇을 가는 거랑 강양약 강양약 해서 연주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다 연습을 해두시면 네, 곡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연주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 개의 느낌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가기 때문에 필링 같은 경우도 저희 기존에 했던 8비트, 8분음표로 이루어진 그런 또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이런 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8분의 6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하게 될 지금 하게 될 8분의 12박자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나 6개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리듬을 가지고 필인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8분의 12박자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네, 8분의 6박자는 이렇게 너무 간단한 네, 리듬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